나무를 심어서 우리 강산을 기름지게 해야 할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. 작업복 차림의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 교외에서 불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등 강토를 부르게 하는 원대한 사업에 앞장섰습니다. 오늘 한 그룹의 나무를 심는 것은 내일 우리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자 소망하는 까닭입니다. 이날 유경수 여사를 비롯한 양재 회원들은 광화문 녹지대에 여러 가지 꽃 묘종을 심어서 중무공 동산 주변을 미화했습니다. 또 아산에 있는 현충사 성역 일대에는 문화공보부 직원들이 식목에 나서 성역화 사업에 손질을 도왔습니다. 오늘 심은 이 자그마한 나무들이 10년 후에는 나라부강의 울창한 푸른 숲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. 이처럼 산림을 푸르게 하는 외에도 이곳 양주군 우일농원 일대에서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관상목 재배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푸르고 아담한 정원의 손질이 이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. 또 대규모 산림 조성의 결실은 충청북도 단양 일대를 첫 손가락에 꼽을 만도 합니다. 침엽수와 화렵수 등 12만 헥타르 면적에 80만 입방미터의 축적을 가진 이곳 임야는 대통령 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는 영양산업의 문학술씨가 앞장서서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. 오늘의 심는 작은 나무가 내일의 우리 강산과 우리 산림을 기름지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.